자,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이 매년 지금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여러분들한테 그 계절에 맞게 세차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겨울에 맞게 어떻게 세차를 하면 되는지, 어떻게 내 차를 관리하면 좋은지, 어떤 코팅제가 좋은지, 왜 이 세정제를 써야 하는지, 염화칼슘이 날릴 땐 뭘로 없애줘야 되는지, 오늘은 겨울에 대한 세차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코팅이 그나마 된 제 이제 기블리와 너무 좋아 레일을 준비를 했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유리발수면 뭐 도장이면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오염 상태가 이제 카메라로 보면 좀 깨끗해 보이죠? 그러니까 세차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차가 싫다 이런 차나 이런 그레이 색깔 차 이런 걸 사줘야 돼요. 옆에 보면은 이제 눈물 자국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게다가 이 차가 365일 내내 노상주 차만 합니다. 그래서 똥을 엄청 많이 맞고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대를 세차, 아직도 볼레가 붙어 있구나. 그래서 이 두 대를 세차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겨울 세차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될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차량도 우리 유성 코팅제를 촬영하고 난 뒤에 눈을 맞았어요. 눈을 한번 맞고 고속도로 달리니까 진짜 개판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 여름보다는 심하게 하단에 모래알갱이들이 많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비는 맞는다, 눈은 붙는다예요. 비는 맞고 내리지만은 눈은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눈깨비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염화칼슘이랑 같이 늘러붙은 그 바닥에 있는 얼룩들이 주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쭉 달라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흙먼지들이 진짜 많아요. 여름이랑 다르게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물때같이 보이지만은 흙먼지입니다. 겨울이 미세먼지가 많기도 한데 일단은 여름철에 비를 맞으면 코팅이 잘 되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앉아있는 채로 비를 맞으면 그 빗물들이 비딩이 돼서 굴러떨어지면서 그 먼지들을 잡고 내려가요. 이걸 우리는 셀프 클리닝 효과라고 하거든요. 겨울은 얘기가 다릅니다. 달라붙어만 있어줘요. 그래서 이걸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은 이런 거는 이제 약품으로 불려내서 떼는 것도 맞겠지만은 이게 손으로 떼이잖아요. 이건 고압수가 우선입니다. 겨울철엔 고압수를 꼭 먼저 쳐주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압수를 흩날리지 마세요. 이거 세정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물만 묻히는 거지 안 닦이는 거예요. 고압수가 튀는데 똥이 나한테 튀는 느낌 나지? 자, 겨울철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를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다 세정력이 세고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뿌려요. 눈이 내린다 하는 예보만 있어도 지금 고속도로에다가 계속 염화칼슘을 뿌리거든요. 이거는 산성이에요. 산성은 알칼리성으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자동차에 따닥따닥 달라붙었을 때 뭐 예민한 부분은 부식을 일으키고 색깔도 뿌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하부세차해야 하면 염화칼슘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상면 전체에 묻어요, 염화칼슘은.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퀴에서 튀기도 하지만 앞차에서 날아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고속도로 타시는 분들은 그냥 이 전면을 그냥 다 뒤집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눈이 내리고 나서 눈이 자동차에 앉아있을 때는 모래알갱이들이 진짜 많이 달라붙어요. 아침에 노상주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슬 맺히기 시작하면서 먼지를 끌어당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슬들이 사라지길 때면은 그 먼지들이 고스란히 계속 축적이 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성 프리워시제를 사용해서 세정을 꼼꼼하게 해주세요. 다른 세차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희석량을 좀 세게 해주세요. 세게 해주시고 물량도 좀 많이 주셔서 넉넉히 뿌려주셔라. 일반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오염이 훨씬 더 심하게 됩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휠이랑 타이어도 세정 안 돼 있어가지고 프리워시 하는 동안 휠 타이어도 같이 해줄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휠인 타이어까지 같이 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 줄 겁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갈변이 있더라고요. 이 차 바퀴 작아서 너무 좋아. 그래서 프리워시제들이 도장면에서 뿌려지고 있는 동안 휠하고 타이어를 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넉넉하게 타라고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뿌리는 것도 좋지만 넉넉하게 뿌리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휠인 타이어까지 같이 사용을 하셔라.
또 이제 환자들 입장에 맞춰서 또 세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쪽 차는 그래도 펌맨스를 사용해 줄 겁니다. 우와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펌맨스 막혔나 보다. 하하 참나. 그러세요. 볼게요. 이쪽도 똑같이 프리워시젤을 뿌려서 필세정을 해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관리가 된 차량이고 필코팅을 계속 해놓다 보니까 이물질들을 그렇게 잘 달라붙질 못해요. 고압수나 프리워시젤만으로도 충분히 씻겨져요. 그래서 좀 더 세차가 편해진다는 거. 자, 여기는 이제 좀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방법은 똑같은데 그러면 압축 분무기에 뿌리는 거랑 얘랑 이제 차이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얘는 거품 형태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거품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거품만이야. 거품들이 위에 뽀글뽀글뽀글 올라있어서 약재들이 도장면에 달라붙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쪽 같은 경우에는 뭐 넉넉 잡아서 뭐 한 1에서 3분 정도 불린다 하면 여기서는 한 3에서 5분 정도 불려줄 수 있다. 대신에 뭐 조금 더 오랫동안 휠을 세정할 수 있거나 굳는 걸 방지할 수 있고 압축 분무기 같은 경우는 도장면에 직접 바로 닿아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내서 약품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약품을 얘가 더 많이 사용을 한다. 근데 그만큼 세정은 더 잘 된다. 왜? 구석구석까지 다 뿌려지니까. 압축 분무기로 구석구석 뿌리는 거랑 거품 형태로 고압으로 분사를 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해도 세차는 되나? 저는 이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이런 틈새나 이런 마세라티 로고들 이 사이나 거품들 다 들어가 있죠. 뭐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일단은 구석구석 세정이 되고 더 오랫동안 불려줄 수가 있다. 오랫동안 불려주고 세정이 잘 되면 그만큼 더 이물질들을 잘 떨궈내줄 수 있다. 햇빛에도 강하다. 세알람 구독자분들이 이제 관리를 잘 하셨던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제가 이 오염된 상태로 물을 뿌렸을 때, 그러니까 모래알갱이 쳐낸다고 물을 뿌렸을 때와 지금 알칼리 프리워시만 뿌리고 나서 물 뿌렸을 때가 느낌이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미끄럼틀이라고 보자고요. 본넷이 지금 이렇게 가파른 미끄럼틀인데 여기에 모래알갱이들이 중간중간 막 달라붙어 있어요. 진눈깨기도 붙어 있고 뭐 염화칼슘도 붙어 있고 그거를 안 쳐내고 물들이 앉아 있으면은 이제 삐뚤삐뚤해질 거 아니에요. 똑바로 못 내려가고. 근데 그 모래알갱이들을 치워주니까 알칼리성으로 손으로 뗄 수 있는 것들을 불려서 쳐내주니까 물방울들이 이제 좀 이쁘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확실히 다르죠? 근데 물꼬리가 길어요. 그리고 길고 물꼬리를 이 영상처럼 이쁘게 쫙 다 내려가줘야 되는데 가다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네랄이 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산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을 다 뿌려줘서 지금 똥들도 다 없앴고요. 손으로 뗄 수 있는 덩어리들은 다 하여튼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코팅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저 비딩이 되살아나는 효과는 못 보고 도장면에 물을 쐈을 때는 이렇게 퍼지죠. 코팅이 안 돼 있는 차는 그냥 이렇다. 근데 옆에 보면은 아까 그 검정 색깔 지금 눈물 흘리자고 보이세요? 이건 얼룩이에요. 이건 손으로 쳐도 안 날아가는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비는 맞고 눈은 붙는다 했잖아요. 붙으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증발되는 게 아니라 얼룩으로 남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산성이 더더욱이 필요하다. 겨울철에 운전하다 보면은 큰 덩어리들이 자꾸 날아와서 알칼리성도 필요하고 겨울에 자꾸 얼룩이 남기 때문에도 산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시사철 이 사계절이라는 게 차 관리하기에 이래서 안 타는 거예요. 지금 이 기블리 같은 경우도 이 도장면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물때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룩들이 이렇게밖에 못해?
하여튼 이거는 제가 자료화면으로 띄울게요. 오늘은 에어가 없어서 이거 못 보는데 이렇게 비딩은 살아있으나 도자면 위에는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산성 프리어스젤을 뿌려주고 밑질을 할 겁니다. 일단은 얘도 좀 강하게 소홀해주고, 이번에 퓨리피카 2.0은 카상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산성 프리어스젤을 다시 분사를 해주고 산성 미트질로 이렇게 미트질을 해주고 고압수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곳에서는 산성 프리어스젤을 전체로 덮어주고 그냥 중성 샴푸를 쓰려고 합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중성은 윤활력 좋은 거, 향 좋은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팅이 잘 되는 차량에 저렇게 더블 액션으로 할 필요는 없거든요. 굳이 뭐 코팅층이 잘 앉아 있는데 굳이 거기다 두고 산성 두 번이나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3PH의 세차 방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내 차 상태에 따라, 이런 상태에 따라 이렇게요. 그리고 당연히 산성 샴푸 뿌려주고 당연히 이런 틈새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면 얼룩이 그래도 안 생길 겁니다. 생기면 안 되죠, 얼룩이. 이 차는 이게 생명이잖아요. 뭐가 없어요, 제 차는 옵션이. 이 크롬에 요즘 이제 차들 여기에 하이그로시 달려 나오는 차도 많고 크롬 달려 나오는 차도 많은데 여기에 여마카시피무 텄는데 만약에 내가 코팅을 안 해놨다, 그리고 그냥 진짜 햇빛 맞으면서 계속 방치하고 있다, 그리고 추워가지고 세차를 못한다, 막 영하 막 몇 도 떨어져가지고 못한다, 그게 개박살 나는 겁니다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차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산성을 없애주시면 된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겨울철 세차는 사실 세정이 80%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는 코팅입니다. 코팅 진짜 겨울철엔 단단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코팅이 잘 된 차일수록 뭐 제 크롬 지금 3년째인데도 얼룩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처럼 눈물적으로 좀 잘 보이겠다. 이런 물때들이 많이 생긴다. 산성으로 없애주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정이 80%라 했듯이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3PH 세차 방법만 잘해주셔도 전혀 문제없이, 장담컨대 진짜 장담컨대 전혀 문제없이 차량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어정쩡한 자꾸 세정을 하지 마시고, 진짜 막 이상한 SNS 광고나 자꾸 요즘 그런 거에 자꾸 속지 마시고 제 말 믿으셔라. 어차피 이런 건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이 새끼 거짓말이었냐 아니었냐가 다 피가 난다. 중성은 이제 사실 옛날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이럴 때 쓰면 좋죠. 중성은 뭐 세차를 했어요. 유리막 코팅 올렸어요. 먼지만 앉아 있어. 그때 중성 세차. 반대로 중성으로 못 없애는 게 차에 달라붙어 있는데 왜 자꾸 중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거죠. 중성 카샴푸로 막 이렇게 문지르면서 없애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 뭐 사람 피부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맞는 솔루션이 다 나오잖아요. 뭐 어떤 피부에는 어떤 거, 이런 사람한테 이런 거, 뭐 요즘 뭐 클렌징품도 뭐 약산성에 뭐에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차에도 맞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차주라면은 그 정도는 알고 살아도 나쁠 게 없다. 3PH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더 영상을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씻을 때마다 호기물 나오네 이거. 이게 신차예요. 이게 또 오래 안 됐어요 이 차가. 거의 새 차라 봐야 돼요, 새 차라. 아 맞아, 그리고 눈이 내린 다음에 세차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부 세차도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비딩들이 살아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살아났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물을 잘 튕겨내는 그런 이제 제대로 된 미끄럼틀만 남았다는 느낌. 그래서 미네랄 제거가 코팅된 차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미네랄층이 쌓였을 때는 얘기가 달라요. 미네랄층이 쌓이고서는 이게 얼룩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코팅층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뜯긴다 보면 됩니다. 나중에 세정할 때요. 코팅층이 이렇게 돼 있는데 도장면이 있고 코팅층이 있는데 코팅층 사이로 이제 도장면까지 들어가려고 미네랄층이 파고 들어가는 도중에 코팅층이 막아주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만큼 데미지를 입은 코팅층이 다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코팅제를 이제 덧입혀주기 전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정말 염화칼슘 산성도 맞아대고 산성 얼룩도 맞아대고 눈도 이제 맞아서 미네랄까지 막 진짜 얼룩도 덕지덕지 막 진짜 막 이런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됐다 하면은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팅층은. 그러니까 겨울은 코팅층이 원래 취약할 때예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은 자, 이 화면 완전히 코팅층이 없는 도자미의 물을 쫙 머금는 상태와 자, 이 화면은 이제 물을 튕겨내고 있죠. 뭉쳐서. 이러면 코팅층이 살아있는 거예요. 발수층만 사라진 거지 코팅층은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돼서 여러분들이 막 비딩이 안 나오니까 난 유리막 올려야 돼 막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괜한 고생하지 마셔라. 그건 살아있는 거다. 이미 단단한 코팅층은 도장면 위 베이스에 깔려있고 발수층만 날아간 것 뿐이니 자연스럽게 이제 미네랄에 의해 그 다음에 세차하면서 물리적 데미지에 의해 약품에 의해 날아간 거지 코팅층이 날아간 건 아니니까 유지보수만 해주시면 된다. 이거 몰라가지고 계속 이제 비딩 사라지면 바로바로 유리막 뭐 탈취 처음부터 다시 한 다음에 형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뭐 왜 형 뭐 제가 뭐 어디 브랜드 거 써봤는데 이거 뭐 10년 간다는데 왜 비딩이 벌써 안 나와요? 이러는데 이러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팅층이 이제 잘 안 사라져요. 물을 없애는 그 코팅층이요. 나중에 뭐 탈취제를 써봐도 좋고 이제 보통 페인트 클렌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페인트 클렌저나 탈취제 쓰다 보면은 물을 계속 튕겨내고 있네. 와, 이 코팅층이 계속 살아있네 하는 것들이 이제 코팅층의 수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비딩 안 보인다 해서 유리막을 다시 올리거나 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뭐 뿌리막처럼 쉬운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바로 올리면 다시 올라오니까 근데 블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되게 힘드니까 그런 건 이제 알고만 계시고 유리막 관리제로 한 겨울 관리해 주시고 특히 뭐 올 여름 뭐 한 장마 끝나고 한 10월쯤에 유리막 올렸다 하면 내년 봄까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제 하나 가지고 마음 편히 관리하셔라. 제발 이 질문 좀 이제 그만하셔도 된다. 지금 닦아보니까는 휠도 비딩이 아직 이쁘게 잘 살아있어요. 힐도 잘 살아있어서 그냥 습시 코팅제하고 마무리하려고요. 습시 코팅제를 하는 이유는 일단 염화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달라붙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제 삼지창 구석구석에도 다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쳐버려요. 막. 그리고 여기 하이그루시 있고 여기 크롬이 있고 예민한 부분이 있고 이 틈새까지 왁스 코팅제를 하나하나 다 발라주고 싶기는 하나 요즘 습시 코팅제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진짜 놀랄 정도로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유리 바이스 코팅층도 살아는 있지만은 어차피 레이어링 하려면 왁스 코팅제를 발라주거나 이제 유리 바이스 돼 있는 차량들은 이대로 유리 바이스 코팅제 발라도 된다 했죠. 왜냐하면 이제 유리 바이스 코팅층 위에는 유막이 안 끼니까 그래서 유리 바이스 코팅제를 올려도 되고 뭐 왁스 코팅제 올려도 되고 유성 코팅제만 빼고 습지 코팅제를 올려도 되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구석구석 코팅할 겸 이 차 전체를 코팅을 할 겸 해서 저는 습지 코팅제로 진짜 실제로 겨울에 관리를 잘 해줍니다. 이거만큼 보호 잘 해주는 게 없어요. 겨울에는 왜냐면은 너무 중구난방 묻어들이니까 그래요. 너무 중구난방 튀고 너무 중구난방 오염이 심해지고 뭐 트렁크 이런 사이 여기 이 로고 사이 뭐 헤드라이트 그다음 휠도 그렇고 이 엉덩이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겨울은 춥잖아요. 일단 새 차를 최대한 빨리 좀 끝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저 습지 코팅제 뿌리고 헹궈낸 다음에 드라잉하고서 얘는 이제 아 그래 타이어 드레싱만 바르고 끝.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코팅된 차는 이렇게 그냥 관리하시면 된다. 요즘 습지 코팅제들이 또 내화학성이 좋아져가지고 이제 여름에 다들 출시는 됐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산성 내화학성도 세요. 그러니까 아마 염화칼슘도 엄청 잘 보호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알칼리성이든 산성이든 좀 희석비를 높여서 좀 강하게 타서 뿌리라 했잖아요. 그런 내화학성에도 버텨줘야 하니 겨울에는 제가 원한가에서 세차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진짜 영하 10도 떨어지면은 뭐 세차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만큼 유지력도 길어야 되는데 요즘 스포티저들은 뭐 한 달 두 달은 잘 버텨준다. 그래서 이런 거 뿌려놔도 내 차 관리에는 진짜 큰 도움이 돼서 저는 요 두 아이템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요게 두 개 다 이번에 최근 업데이트 되는데 요거는 정말 추천드려요. 저쪽은 이제 자동차의 외부 전체 코팅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됐단 말이죠.
자, 여기는 일단 유리 먼저 해야 돼요. 유리바인 스코팅 되어 있는 분들을 한해서 질문 드리자면은, 유리바인 스코팅층이 왜 깨질까요? 하면은 약품 때문에 깨지진 않습니다. 유리막 코팅제가 깨질 정도의 약품을 유리에 뿌려도 그 유리바인 스코팅제가 유리에 콕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도장면처럼 이렇게 층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 아니란 말이죠. 산성 성분을 띠면서 콱 박혀 있는데 그게 와이퍼질 때문에 날아가요. 유리바인 스코팅제는 그렇게 데미지를 입습니다. 있는데 여름에 워시액 사용할 일 있기야 있겠다마는 겨울만치 많지가 않아요. 겨울은 그 더러운 게 유리바인스 돼 있어도 한번 탁 붙어있기 때문에 치아에서 빨리 안 사라져요. 빗물은 또르르 하고 떨어지지만은 눈을 갖다 달라 붙거든요. 그리고 진짜 앞에서 심하게 튀면은 턱턱턱턱 하면서 붙으면서 쌓여요. 막 이렇게 뒤로. 막 그런 느낌 나는 것처럼. 아무튼 그만큼 겨울에는 워시액 한 통도 이제 넣어놓으셔라. 일단은 그것도 말씀드리면서, 워시액을 넣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데미지를 넣고 이렇게 비딩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미 유리바이스가 되어 있는 저런 기블리 같은 경우에는 습식 코팅을 하든 뭐 왁스 코팅제를 올리든 아니면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올리든 더 빠르게 하면 되고, 안 되어 있는 자는 유막 제거부터 해야 됩니다. 유막 제거부터. 자, 겨울을 대비하려면 이 테두리부터 지금 뭔가 밀어내죠? 뭐 알게 모르게 뭔가가 밀어내요. 코팅층은 아니고 이게 뭔가 물을 밀어내잖아요, 자꾸. 다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또 밀어내요, 이렇게. 자, 이게 유리에 달라붙은 기름이 물을 밀어내는 거다. 이 기름이 유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유막 제거를 해줄 겁니다. 겨울에도 유막이 많이 쌓이니, 특히 겨울에 일단 시야 확보가 가장 크죠. 이제 진짜 이유는 시야 확보가 겨울에 안 되면 진짜 살짝 공포스럽습니다, 좀. 물에다 한번 덮어 놓자. 자, 여름에 물을 이렇게 왜 옆에서 촥 날라오는 물덩이 마저도 깜짝 놀랐는데, 겨울에 눈 달라붙어가지고 눈이 이제 점점 아세요? 와이퍼질을 해도 눈이 이게 쌓여가면서 어는 걸 유리 위에서, 그때 이제 앞이 안 보일 땐 진짜 저는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아 이래서 유리바이스 진짜 필수다라고 느낀 게 사실 겨울에서 저는 많이 느낍니다. 유막 제거제를 세차가 다 끝나고, 왜냐면 유리에 있는 이물질들이나 아까 뭐 산성으로 없앨 수 있는 얼룩이나 다 뺀 다음 유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기름만 남았을 때 기름 제거제를 사용해서 기름을 없애줘라. 이해하기 쉽죠? 이 테리어풀 중에 단단한 면이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면이고, 여기 위에 단단한 면 가지고서 문대문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언제까지 하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약품 밀어내죠. 약품을 밀어내죠. 막 링크 현상처럼 물 밀어내듯이. 이렇게 밀어내죠. 지금도.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특히 뭐 이런 하단은 더 심할 거라고. 밀어내죠. 여기 쫙 이렇게. 이게 없어지면 이렇게 해서 안 밀어내죠? 그럼 이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전체 다 해주시면 돼요. 유막 제거에 관한 거는 뭐 워낙 많이 설명해 드려가지고. 근데 나는 진짜 유막 제거 이거 니네 영상 내가 많이 봤는데 내가 유막 제거 진짜 나 할 자신이 없다, 난 올 겨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유리 세정 코팅제라고 있어요. 이거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냥 겨울철에 계속 닦아주시면서 관리하시거나, 뭐 바이스코팅 워시액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쓰시거나 와이퍼 빨리빨리 갈아주시거나 해서 일단 최대한 안전하셔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리바이스코팅제를 안 돼 있는 차주한테 딱 해줬을 때 만족도가 막 유리막 코팅을 해줬어요. 그리고 뭐 그냥 물악스로 한 데 발라줬어. 그러면 똑같다고 느끼거든요. 야, 봤을 때 똑같은데? 야, 아무튼 깨끗하게 좋다, 야. 이런 유리바이스잖아요. 야, 근데 그때 그게 뭐냐? 이 소리 나와요. 야, 그만큼 신세계예요, 이거는. 엄청 신세계를 느껴요. 꼭 해보세요, 꼭. 제가 새알람 하면서 유리바이스 코팅제 전국민 50% 따라하기 만들기가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염유리 같은 경우도 여름에 빗물로 인해서 이거 잘 밀어낸다. 자, 여름에 비보다 사실 눈이 이 옆면까지 데미지를 많이 입히거든요. 그래서 유리바이스 코팅제 기왕 한번 하실 거면 이 문 전체 해주셔라. 여기도, 여기도, 그 다음 여기는 여기 뒷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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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해주셔라. 저렇게 그냥 문질러주기만 하면 돼요. 문질러주고 지금 이 영상처럼 고압수로만 헹궈주고 끝!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유막 제거까지만 해주셔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막 제거를 여기까지만 해주고 끝내라. 그 다음 유리바이스 코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여기는 안 바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차들이 여기 막 필름이 애초에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거 떼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런 건 유막 제거할 필요도 없고요. 자, 마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유막 제거 이제 꼼꼼히 헹궈 주는데 유막 제거제들이 바닥으로 흘러요. 이제 도장면 타고 이것도 같이 깔끔하게 헹궈 주세요. 이게 유리 같잖아요. 이게 물이에요. 이게 못 밀어내고 물이 머금고 있죠. 잘 된 겁니다. 구석까지 완벽해요. 빼보죠. 이제 빼서 드라잉하고. 자, 겨울철에 또 드라잉도 조심해야 될 게 있으니까 차도 빼주세요. 나 좀 그만 부려먹어. 차도 빼랴, 이거 세차하랴, 촬영하랴, 말하랴. 주새끼를 저거 놀고 있는데 지금 저거 하루 종일 지금 얼굴 바지 하얀 거 입고 와서 하나도 안 떨어진 거 봐. 이거 봐. 나 지금 유막 제거대 튀어가지고 옷에 유막 제거대 튀면은 나도 지금 사방팔방 튀었다고 지금. 어디? 튀었는데 지금 지웠어. 어디? 어, 내가 어땠냐? 자, 아 맞다. 그리고 강동규 타월에서 드라이 타월이 세... 자, 드라잉을 전부 다 맞춰놨는데, 자, 겨울철에는 드라잉을 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실내 세차장에서 하나, 실외 세차장에서 하나, 이 틈새에 물기들이 세차하고 나면 남아요. 이걸 전부 다 에어로 됐든, 드라잉 타월이 됐든,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물은 몇 도에서 온다? 0도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차를 실내에서 하든, 실외에서 하든 하고서, 이제 틈새 물기 제거 안 하고서 그대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얼어 있다. 그래서 트렁크 사이나 이제 문 열었을 때 문틈 사이에 물기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문을 열 때 이 안에 고무 몰딩 있잖아요. 진짜 얼면은 쩍 하고 열리면서 데미지를 입어요. 특히 전기차는 이거 뺀 다음에 최대한 에어 잘 쐬주세요. 그 채로 옵니다. 이 차는 아까 노상 주차를 매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올려줄 겁니다. 자,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이렇게 발라주고 동일하게 올려놔 줄 거예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해놔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자, 이 차는 벌써 끝났잖아. 지금 이렇게 손댈 게 없어요. 이제 이 차는 끝나가지고 할 게 없어요. 집에 가면 진작 갔어요. 쟤는 뭔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못했다고 나만 남겨놓고 애들 다 보내는 그런 느낌 난단 말이에요. 세차장에서 좀 많이 그래가지고 집을 안 보내. 그렇지. 더한데 세차도 뭐 그런 거 같네. 세차도 마찬가지. 더 안 돼. 세차도 짜증나. 이 추운 날에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닦아주면 끝나요. 자, 유리바이스 코팅제는 당연히 365일 얘는 사실 돼 있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 근데 겨울을 대비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안전합니다. 시야 확보가 되고 눈이 쌓이는 걸 방지를 해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눈이 안 얼어요. 그러니까 유리바이스 코팅제가 되어 있으면 빙점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는 점이요. 그 점들이 낮아지면서 유리에 눈이 달라붙어도 그대로 녹는다. 게다가 겨울은 이제 안에서 히터를 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녹는다. 또 한 가지, 이제 노상 주차를 하는 차다 보니까 세워놨을 때 이제 아침에 있을 때문에 성에가 끼잖아요. 그 성에가 안 낀다. 아니 이제 최소화한다. 이제 너무 추운 지역은 예외입니다. 뭐 강원도처럼 막 너무 급격하게 내려가는 데는 예외지만은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성에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요즘에 이제 성에 제거제 해서 이렇게 이거 긁는 거 있잖아요. 그 쓰지 마세요. 이거 비슷단합니다. 쓰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걸로 해놓으면 최소화되니까 하셔라.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아까 옆면까지 다 해놨으니까 옆면도 해주시면 되고. 빈틈없이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봄까지, 내년 여름까지 유막이 더 이상 끼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코팅을 해놔도 이렇게 옆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앞쪽 유리는 이제 워셔액을 자꾸 사용하게 돼요. 유리바이스가 돼 있어도 눈을 안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데미지를 입을 텐데 관리 방법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물악스 있잖아요. 겨울철에 눈 맞고 세차장에 와서 세차 한번 하고서 도장면에 한 번씩 발라주다가 그 똑같이 유리에도 발라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아니면 유리바이스 코팅제를 뭐 구매하시면 남아요. 이게 남으면은 중간중간 이 발수가 다 깨진 것 같아 하면 그때마다 이제 한 번씩 더 발라주면 됩니다. 유막 제거 없이 바르면 돼요. 간단하죠. 아니면은 아까 전용석처럼 뭐 습식 코팅제를 뿌려버려가지고 한 방에 코팅을 해버리던가. 집 청소를 한번 해놓으면은 그 다음 청소가 쉽듯이 세차도 똑같아요. 겨울철에는 지금 나만 집에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코팅제를 해줄 겁니다.
올해 내내 이제 코팅제는 계절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자, 봄에는 보통 제가 슬립감 있는 걸 추천을 많이 합니다. 슬립감이 좋은 것들은 이제 꽃가루들이나 미세먼지들이 안 잡다가 주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람이 위에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먼지 쌓이는 일들이 최소화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 장마가 오기 때문에 슈팅력이 좀 좋은 것들, 그러니까 비딩 슈팅 이쁜 것들, 퍼포먼스 이쁜 것들을 발라주면은 비가 내릴 때 이제 잘 튕겨내 주니까 여러 종류 발라도 전혀 상관없는데 기왕 이제 그냥 그렇게 구분 지어서 좀 바르거든요. 그리고 가을 이제 카나우바의 계절입니다. 해가 가장 이쁘고 구름이 더 가깝고 날씨가 이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카나우바 박스를 발라주면 좋아요. 이 카나우바가 여름에 바르면 열 때문에 녹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보통 하늘도 받쳐주고 이제 감성 죽일 때 발라준다. 그 다음 겨울에는 지속력이 가장 긴 걸 발라주는 게 좋아요. 슬립감 빼고 비딩 슈팅 빼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내구성에 몰빵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코팅제들을 좀 추천해 드릴게요. 뭐 작업성이 쉬운데 내구성이 좋다 하는 건 더 좋겠죠. 왜냐면 겨울에는 세차하기가 힘들잖아요. 추우니까. 그리고 코팅제의 데미지가 가장 약할 때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막도 겨울이 가장 빨리 깨지고 여름에는 열 때문에 고착돼가지고 더 잘 달라붙어 있는 게 유리막이라 치면 겨울은 조금 더 빨리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그냥 지속력이 긴 것만 발라주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뭐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이제 뿌리막을 할 건데 왜냐면 작업도 쉽고 하니까 뭐 광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코팅지들은 대부분 한 달에서 두 달 이상은 그냥 거뜬해요. 한 두 달 정도 가는 무락스를 발라놨어요. 코팅층이 있는 상태로 이물질이 쌓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죽을까요? 안 죽어요. 세정할 때 뜯겨 나가면서 죽어요. 아무리 겨울이라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차하실 거예요. 왜냐면 더러워져서 많이 더러워져서 한 번 정도는 하실 건데 그때마다 한 번씩 발라주시면 됩니다. 꼭 유리막 코팅제일 필요 없고 유성 코팅제일 필요 없고 한 달 정도 이상 가는 코팅제입니다 하는 것들은 겨울철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 충분하다. 꼭 유리막 가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이제 왁스 코팅제 얘기 나왔으니까 좀 주의해야 될 거. 자, 겨울이 낮에는 이제 많이 건조합니다. 찬바람도 많이 불어주고 해도 뜨기 때문에 건조한데 지금처럼 이 밤에는 습해져요. 자, 습할 때 유리막 코팅이나 이제 지속력이 너무 센 것들 있죠. 한 달 갑니다 하는 코팅제 정도까지는 습이 있을 때 해도 작업에 큰 영향은 안 끼치는데 내가 유리막 코팅 같은 거를 올릴 거다 할 때는 이제 밤은 피해주시는 게 좋다. 밤 세차는. 이 겨울 때 실내 세차장을 가도요. 내부가 좀 습한 세차장들이 많아요. 그럴 땐 유리막 코팅제를 피해주셔라. 최대한 건조한 날 해주셔라. 하여튼 무거운 코팅제, 뭐 6개월에서 1년 가는 코팅제는 건조할 때 발라주시면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습도 때문에 작업성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얘는 기름이니까 그게 섞이면서 얼룩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것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한 달 두 달 가는 무락스다 하면은 뭐 상관없어요. 그냥 막 밤에 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뿌연 얼룩들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손대지 말고 다음날까지 경화될 때까지 내비두시면 된다. 그게 다다. 그리고 그런 유리막 코팅제들이나 뿌리막 코팅제 같은 걸 발라놨을 때 날이 추우니까 경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 한 3일 기다려주세요 하면 그냥 한 5일 기다려주세요. 한 일주일 정도만 그냥 가만히 내면 돼요. 이게 머리 아프게 그런 거 말고 그냥 가만히 일주일 동안 비 안 맞고 뭐 세차 일부러 막 억지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유리막 코팅제들은 요즘 같은 날씨에 3일 정도만 가만히 내비두고서 비 맞으면 괜찮아요. 겨울에는 하여튼 추우니까 경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유리가 됐든 도장이 됐든. 실내는 히터를 튼단 말이에요. 자, 안에서 히터 틀고서 장시간 운전하면 피부 어떻게 돼요? 가죽은 어떻게 돼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보습만 신경 써주시면 된다. 전에 계속 설명드리지 그냥 올인원 코팅도 있잖아요. 이런 걸로 닦아주시면서 세정도 해주시면서 플라스틱이며 이렇게 보습해주시면 된다. 겨울에 중요한 건 이제 가죽이다. 요즘에 이제 한국 차들도 가죽이 되게 많잖아요. 얘야 뭐 경차라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블리 같은 경우는 진작 끝내놨어요. 보실래요? 아니 진작 해놨죠. 이건 진작 해놨죠. 이미 제 거는 색감이 이미 뭐 빨개요. 완벽합니다. 그만 찍어도 돼요 이제. 근데 뭐 올인원 세정 코팅제로만 관리해 주셔도 충분하다. 으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차 용품들 있잖아요. 이거 트렁크에다가 겨울철에 보관하고 그러지 마세요. 얘네들을 집에 가져갈 때까지는 상관없지만 집에 도착해서는 이제 집 위로 올려놓거나 어디 창고에 놓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들 액체라 이 자연을 못 이겨요. 이 영하 같은 날씨는 못 이겨요. 코팅류하고 세정류가 있어요. 프리워시제, 뭐 카샴푸 세정류, 이제 코팅제들 뭐 타이어 코팅제, 뭐 유리바이스 코팅제, 뭐 무락스, 뭐 큐디, 뭐든 뭐 고치왁스든 코팅제류들은 층의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능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다. 세정제들은 엄니다. 얼어서 터질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냥 주지 마셔라.
그걸 뭐 괜히 비싼 돈 주고 산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충분리에 갑자기 막 깨지고 터지고 하는 꼴 보기 싫으면 트렁크에도 좀 아시고 집에 가져가 놓으셔라. 실온에 보관하셔라.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영하의 온도에서 실외 세차장에서 세차하지 마셔라. 이렇게 된다. 예전에 진짜 유튜브 초창기 때 저희가 찍었던 영상인데 아직도 조회수가 막 계속 올라가요. 이거 진짜 허접한 영상에다가 연말 마지막 영상이어가지고 좀 자료 한 번만 보여드렸는데 진짜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고 도장면에도 큰 데미지지만은 진짜 안에 이제 금속 부품들 있잖아요. 거기도 데미지 많이 준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아직도 질문 많아요. 동규님 영하 딱 1도인데 해도 될까요? 몸이 고생하거나 차가 고생하거나 진짜 드라잉도 안 될 뿐더러 비딩들이 다 얼어가지고 영하 온도에 정세차하고 싶다 하시면 실내 세차장으로 가시고요. 너무 떨어졌다 하시면 가족과 좋은 시간 보내거나 내 건강을 우선시하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동차보다 진짜 여러분들 몸이 더 소중하니까 겨울은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대로만 이 정도만 유지보수 하는 정도만 요 정도만 알아도 여름철에 세차 하나, 봄에 세차 하나, 겨울에 세차 하나 지금 세차 방법이 비슷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아, 이 프로세스로 가야겠구나 말아야겠구나 내 우리 집 화장실이 지금 변기는 깨끗한데 바닥은 더럽네 그러면 이 세정제만 써서 바닥만 닦으면 되겠구나 치약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것처럼 차에도 똑같이 그렇게 그냥 볼 눈이 필요하고 이 정도 프로세스만 기억만 하고 있으면은 겨울철에 뭐가 달라붙어도 여러분들이 자기 차 관리는 다 하신다 이거예요.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올 한겨울에도 이제 차보다는 지금 감기가 지금 대기 유행이에요. 주변에서 걸리면은 무슨 한 일주일씩 들어놓고 하여튼 지금 겨울철에 차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올 겨울은 특히나 코로나가 지난 다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기 한번 걸리면은 진짜 독하게 걸리더라고요. 한 일주일간 들어눕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차 관리도 중요하지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올겨울에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눈길운전 조심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철에는 또 이제 겨울의 묵은 때를 어떻게 없애는지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딱딱 필요한 솔루션과 세차용품 알아주셔야 될 테니까 구독만 눌러주시고서 올겨울도 아무튼 행복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세차 영상과 리뷰 영상과 문화적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